충남도와 서산시가 지난해 제시한 민선 7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이 고용노동부 평가에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가운데 전국 최우수 대책으로 선정됐습니다. 충남도는 2020년까지 전체 고용률 65%와 일자리 20만 개 창출을 목표로 청년과 노인 일자리 지원,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을 제시하면서 지역 간 발전 격차 등 현실을 반영한 대책이 평가를 받았습니다. 서산시도 2022년까지 66%의 고용률과 일자리 2만 개 창출을 목표로 도농 복합형인 지역 특성에 맞춘 청년과 중장년,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.